안녕하십니까. 제트크 매거진의 정윤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서정아 팀장, 최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2주간 적립식 투자와 목돈 투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 주신 내용을 압축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전화인지 아시죠? 네, 먼저 관리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할 땐 올라타고 하락할 땐 내려라.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타고 내려가는지 타이밍을 알려달라는 것이 많은 문의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관리법이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상품 있으신지 그런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 좋은 상품이 대부분의 추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인별로 투자자 성향, 그다음에 투자 경험,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만큼에 대한 관리법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이 시간에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수익률 관리와 상품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시간으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처리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률 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좋은 상품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만큼이라도 꼭 숙지를 하셔서 재테크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투자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관리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과 그리고 펀드 관리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보시죠. 자, 목표 수익률이 뭐냐? 벌써 목표 수익률 얘기 나올 때부터 지금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목표 수익률의 설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상품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게 있겠고요. 공격적인 게 있겠죠. 네, 안정적인 거의 대표적인 상품은 뭘까요? 몇 회차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채권형. 맞아요. 채권형은 기준금리의 1.5에서 2배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공격적 성향의 대표적인 상품은 뭐죠? 주식형이에요. 네, 주식형은 기준금리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잡아야 됩니다. 일단 상품별로 이렇게 4.5%에서 주식형은 8%, 공격적은 이렇게 상품별로 나눠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 그럼 상품은 알겠는데 기본적인 각자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A형인 분도 있을 거고, 뭐 B형인 분도 있을 거고 할 텐데,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 공격형인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형에 100% 편입을 했을 때, 목표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해요? 8%로 해야 되겠죠? 혼합형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도 갖고 싶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형하고 채권형을 5:5 비율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4.5%와 8%의 가운데 지점인 6.3%를 목표 수익률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형.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뭐 예금금리보단 조금 더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채권형 비중의 100%를 가져가시고 그러면 4.5%를 목표 수익률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의 일부분을 오려낸 그림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 보이시죠? 뒤에 그래프를 보고 오른다, 내린다 중 답을 고르세요. 자, 맞춰보시자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선을 잘 보시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시는 거예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고르셨나요? 아무거나 찍으세요. 자, 첫 번째 정답은 A1번의 문제는 오른다였네요. 두 번째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코스피 1 부분입니다. 이 다음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볼까요? 내려갔네요. 쉽지 않죠? 세 번째, 요즘 맞추고 계신 분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고르셨나요? 내려갔네요. 그렇죠? 몇 개나 맞추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맞추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다 맞추신 분도 있을 텐데 과연요? 자, 그러면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B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이 다음에 선이 어디로 이어졌을지 한번 흐름을 추측해보세요. 오른다. 오른다였네요. 자, 다음 문제요. 이 다음에 이 선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시겠나요? 자, 답 고르셨죠? 내린다였네요. 세 번째는요? 많이 맞추셨죠, 지금? 자, 이 다음에 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지막 선 즈음을 잘 봐주셔야 돼요. 내린다였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A의 세 문제, B의 세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여섯 문제를 다 맞추셨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지금 당장 TV 끄세요. TV 끄시고 주식 프로그램 창을 여신 다음에 아무거나 골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마이더스의 손을 가신 분이에요. 닿는 건 모두 황금으로 변하죠.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게 아닌데 보통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A 세 문제는 정답률이 좀 낮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B의 세 문제는 정답률이 좀 높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꼭지점, 고점에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을 땐 사실 내가 이게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예측을 다 할 수 있으면 우린 모두 부자가 돼 있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B의 문제는 맞추기가 쉬웠던 이유가 고점을 지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보여진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즉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란 말이죠. 이게 항상 얘기하던 대응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 흐름에 살짝 올라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률은 A가 더 나을 거예요. 당연하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 응?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수직상승할 거라고요. 그쵸? 근데 B는 어때요? 그건 아니에요. A보다 높은 수익률은 아니고 한 절반쯤 되겠죠? 하지만 어때요? 이거는 A는 예측이고 B는 대응이기 때문에 자, B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A보다 맞을 확률이 어때? 높다. 예. 왜냐고? 그냥 흐름에 올라타니까 A처럼 방향성을 묻는 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펀드 투자 시 꾸준한 수익률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 예. 저도 참 맛있는데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내가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지나가다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맛있을 확률하고 아니면은 사전조사를 막 하는 거야. 여기가 맛있고 이 동네는 이게 유명하고 소문이 많은 집에 가서 먹었을 때 맛있을 확률 당연히 소문이 있는 집은 그래도 본전은 치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먼저 개척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 흐름에 살포시 올라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맞출 확률도 높고 따라서 꾸준한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바꿨어야 하는지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이 이평선을 임의의 이평선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식형이었으면 채권형으로, 채권형이었으면 주식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임의의 이동평균선이 각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하겠지만요. 이 투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기에 맞게끔 바꿔주시는 게 대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갈 땐 주식형, 다시 교체했으면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주식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씩만 변경을 해줘도 커다란 리스크는 피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지금 마지막 떠있는 이 페이지가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펀드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그 타이밍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는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 틀리다고 그랬는데 네. 요 가이드 잡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이동평균선은 큰 흐름을 내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과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약간 펀드 변경을 하시고, 안정적이신 분들은 이거 큰 흐름만 따라서 펀드 변경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성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혈액형에도 A형, B형, O형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 이평선, 임의 이평선을 각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서 펀드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좀 안정적인 성향인 분들은 과거 10년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7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바꾼 경험이 나왔고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한 60번 내지 70번 바꾸시는 분도 있었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분들이란 보통 한 20번 내외에서 펀드 변경 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발생됐다는 점, 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그 이평선의 기준을 잡는 것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깨알 팁 네. 좀 전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형의 스마트한 깨알 팁입니다. 자, 장기간의 수익을 노려라. 펀드 투자에 있어서 내가 적립식으로 이제 적립금에 쌓아가는 중간에 중간 지점에서 막 200% 300% 났다고 아무리 좋아해봤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득입니다. 이것도 좋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내가 돈이 1억 원, 2억 원으로 쌓였을 때 7%, 8% 혹은 10%에 비하면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간 내 돈을 불려나가는 장기간의 수익을 노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죠. 흐름을 보고 따라가라. 내가 먼저 앞 선두에 서서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가는 대로 흐름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라. 사뿐히 올라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꾸준한 수익률을 큰 리스크 없이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펀드 투자나 뭐 적립식 투자, 목돈 투자에 대해서 지금 3주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펀드 투자하실 때 입이 이만큼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열심히 부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정화의 친절한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는 분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목표 수익률도 정하고 관리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상품 활용하지 못하면 이게 말짱 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상품을 고르는지, 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린다고 합니다. 서정화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서정화의 친절한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혹시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쉬운 관리 노하우를 통해서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서는 새로 상품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상품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상품들, 자, 말씀드렸지만 과거 성과가 우수한 상품들, 과거에 수익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 라는 과거 성과가 우수한 상품들 많이 권유받으시죠. 그리고 펀드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야, 그리고 수익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 역시 또 권유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이게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으셔서 했던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시청자들께서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펀드부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펀드 고르는 기준, 주식형 펀드랑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들이 모아져 있는 데가 어디죠? 바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종합주가 지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TV 뉴스를 보시다가 끝자락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포인트가 몇 포인트 상승했구나 또는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 하락했구나 여기에 따라서 아, 내 주식형 펀드가 올랐구나 내렸구나 수익이 났구나 수익이 좀 손해를 봤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기준을 KIS 종합 채권지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펀드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합 채권지수로 보면 되는데 이 종합 채권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접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예금 금리보다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채권형 펀드가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수익률 그거보다 못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내 채권형 펀드가 조금 안 좋으니까 한번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거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펀드 고르는 방법.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면 주식형 펀드는 올라가겠죠. 근데 내려갈 때는 이런 것들 어떻게 고려하실 건가요? 보시면은 공부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표준 편차, 뭐 베타, 뭐 등등등 많은 것을 대입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 펀드 수익률이고 위에 있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입니다. 이 주가 지수랑 이 펀드 수익률 자체가 지금 펀드 수익률이 주가 지수보다 조금 못한데 이 부분 주가 지수가 내려왔을 때 펀드도 같이 내려왔는데 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에 반해 내 펀드는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펀드는 운영을 지금 반대로 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반대로 됐다. 이거는 펀드를 운영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반대로 나타내고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게다가 주가 지수가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펀드 수익률은 주가 지수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손해가 나면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극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가 지수보다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주가 지수와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주가 지수가 밑에 있고 펀드 수익률이 이 주가 지수보다 높아요. 수익률 잘 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되레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운영을 분명히 잘 했습니다. 분명히 잘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반되게 주가 수익률 반대로 내려간다면 거꾸로 이 부분에서는 수익이 났으니까 대응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운영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펀드 수익률도 이 주가지수를 따라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지수가 보시면은 떨어졌을 때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손해 부분을 조금 적게 보셨죠? 그리고 수익이 나실 때는 또 같이 주가지수 따라서 또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주가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좋은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준으로 잡으셨을 때 손쉽게 수익과 손쉽게 재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채권형 펀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권형 펀드 역시나 채권지수가 위에 있고 거기에 밑에 펀드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지수는 그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채권지수보다도 못하게끔 밑으로 내려가서 수익이 나지 않고 게다가 이런 갭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갭이 더 커지고 있죠. 이럴 때는 역시나 대응하셔가지고 펀드를 또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채권지수 같은 경우는 밑에 있어요. 예금금리보다 높은데 좀 안정적인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형으로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위에 펀드 수익률이 채권지수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던 갭 차이를 보시면 끝에 가시면 더 많은 갭을 보이시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나 또 주식형이나 채권형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지수보다는 높은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띄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펀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펀드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될까요? 주식형과 채권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인데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펀드를 주식형일 때는 수익이 날 때 종합지수가 수익을 날 때는 최대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주식형 펀드를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주가 내려올 때는 주식형 펀드보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로 운영을 하시면서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다시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주식형 펀드로 전환을 하셔서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주식형 펀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 부분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채권형 펀드로 운영을 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상품 고르는 법. BM지수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종합주가지수나 종합채권지수인데 이 BM지수,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인데 이 BM지수보다 같거나 높은 수익을 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좋은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주식형 펀드는 BM지수를 주가지수로 하고 채권형 펀드는 BM지수를 채권지수로 합니다.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 뉴스 끝자락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좀 손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채권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익률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알려주신 내용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 주식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시잖아요.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요 포인트 한두 개만 좀 찝어주시죠. 제가 오늘 펀드나 이제 좋은 상품 고르는 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식형 펀드랑 채권형 펀드를 말씀드렸어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BM지수를 가지고 주가지수를 BM지수로 해서 종합주가지수 연계가 되니까 그걸로 수익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채권형 펀드는 BM지수를 채권지수로 보는데 채권지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내 상품이 주식형 펀드인데 주가지수랑 상반되거나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지수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보다 못하다 하면 내 상품이 조금 잘못됐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펀드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충분히 따라가줘야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해주는 게 오히려 좋은 펀드다. 왜냐? 주가는 하락해서 어떡하지라고 해서 내 펀드를 해지를 했는데 거꾸로 그 갖고 있던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그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아, 이 좋은 펀드에 내가 다시 돈을 넣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겠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그 펀드 수익률이 하락해버리면 거꾸로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갖고 있는 펀드가 가장 관리하기도 좋고 위험에 대처하기도 좋고 수익률도 좋다. 요거 정도만 좀 명심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컨설팅 포인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호의 친절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상품에 현혹되지 마라.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에서 말하는 높은 금리 또는 좋은 상품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다음에 시청자님 스스로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좀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제가 한 가지 정말 도움이 되실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괜히 겁먹지 마시고 남들이 울고 있을 때 그때가 거꾸로 저점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좋고 남들이 웃고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내 상품도 좋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환매를 해서 수익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울고 있을 때 꼭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문의 전화 주실 때 아 이거 궁금하다 저거 궁금하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작은 모임을 준비 중이니까 저희가 공지를 드릴 때 그때 문의나 이런 것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02-3153-2669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테크 매거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